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15장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1번, 다음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래 있죠? 1번 보시면 회계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계기간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 이런 식의 표현이 쓰이죠. 1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기말이라고 써요. 기말 또는 재무상태표일 네. 이런 개념이 있어야겠죠. 나머지 맞습니다. 채권자 지분 부채, 소유자 지분 자산, 기업의 명칭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상부금액. 유형자산은 그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2, 3, 4는 맞고요. 1번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이죠. 1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이에요. 기타 비유동. 무형자산은 뭐 개발비,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이죠. 네. 1번의 답은 1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습니다. 자, 3번. 이 앞에 유가증권에서 보셨죠? 자, 장기 부채요. 그 비유동이 맞죠, 그죠?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일종의 권리니까 무형자산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요. 대안이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5년간 차입했습니다. 그럼 저때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에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면 비유동이죠. 그죠? 차입금의 연 이자율이 6%, 6개월 단위 이자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 30일 날 균등액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X4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계산이 되냐? 이 소리죠. 밑에 보기를 보니까 유동, 비유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비유동, 유동. 그럼 이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X3년에 100만 원을 차입했고요. 균등액으로 상환해, 균등액. 균등액이면 매년 20만 원씩 상환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X3년 7월 1일 날 빌렸고, X4년에 20만 원을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X4년 말 현재 80만 원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80만 원 중에 X5년 6월 30일 날 상환할 게 2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상환할 게 60만 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X4년 기준으로 하면은 요 20만 원이 유동부채예요. 그 60만원은 비유동 부채가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안에 상환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유동 비유동 1년 단위로 구분하죠. 따라서 답이 유동 20, 비유동 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3번의 답은 2번 되겠죠. 2번 60, 20 그죠? 네. 넘어가십니다. 다음 부채와 관련된 자료에서 금융부채 계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금융부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매입채무, 미지급금, 뭐 대여금 이런 거였죠. 선수수익하고 선수금은 금융부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나중에 돈을 주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보면 매입채무 미지급금이에요. 그죠? 더한 8만원이죠. 그럼 4번의 답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3.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거 간단하네요. 넘어갈게요. 5번. 다음 중 IFRS 상황에서 금융자산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거니까요.
대여금 매출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이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아닌 게 뭐다? 재고자산. 아니라고 했죠? 예. 5번에 답은 2번입니다. 6번. 금융자산이 아닌 것은 그래 있죠? 딱 보니까 뭐예요? 1번, 1번. 투자부동산. 금융자산의 경우 나중에 확정금액으로 지급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투자부동산은 뭐 확정금액으로 뭐 부동산을 팔겠다, 사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6번의 답은 1번인데, 1번. 투자부동산. 7번 보실게요. 다음 중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대 있죠? 선급비용이죠? 1번. 넘어갑니다. 8번.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대 있죠? 1번.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은 모두 금융부채에 속한다. 아,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기대 있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정의. 3번.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주식수가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도 금융부채다. 이것도 맞아요. 일단 수량이 변동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4번. 공정가치를 측정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따른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요게 조금 애매한 감이 있네요. 또 가만히 보니까 1번도 좀 애매한 감이 있죠. 유동부채에 속한 항목은 모두 금융부채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선수수익 같은 거 있죠. 선수수익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이제 모두 금융부채에 다 속하긴 하겠죠.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부채는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가능 개념은 없으니까 4번은 맞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선수 수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 금융부채라는 말은 틀리게 되겠네요. 따라서 8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다음 중 포괄손익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1번이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요. 성과에 대한 거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아닌 거죠. 재무 상태. 1번 보면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되어 있죠.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경영 성과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무 성과라고 볼수 있어요. 자, 2번 보니까 포괄손익 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손익은 IFRS에서는 딱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손익은요, 정말 옛날 기준 있죠. 정말 옛날 기준, 아주 옛날 기준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9번은 2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3번,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표시할 수 있고요. EPS라고 하죠. 한 주당 이익을 표시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추가 항목을 뭐 포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9번의 답은 2가 되겠어요. 2. 특별손익은 안 나옵니다. 10번 보시죠. 다음은 포괄손익 계산서의 기본 요소 및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대 있죠? 1번. 총포괄손익은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그랬죠? 아, 1번 틀렸네요.
모든 변동이 아니, 모든 거래가 아니고요.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예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변동이 되겠다. 1번이 틀렸습니다. 2, 3, 4는 맞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넘어가죠. 맞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왜 틀렸는가만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번 보실게요, 11번. 다음은,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보니까, 포괄 손익 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원가를 구분 표시해야 된다. 그래 있죠? 어떠한 경우가 아니죠? 성격별, 기능별이 나눠져 있습니다. 11번 답은 1번이고요. 기능별에서 매출원가를 표시하는 거죠? 성격별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 틀렸고요. 나머지 읽어보니까 뭐다 맞는 내용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에서 거의 다 나오죠? 네. 자, 12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를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금융원가, 당기, 순손익, 총포괄손익. 2번인데요. 자본 항목은 어디서 나와요? 자본 항목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네, 여기서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자, 13번 보실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따를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당기순손익, 법인세 비용, 금융원가. 금융원가는 이자비용을 얘기하는 이자비용. 금융원가는 이자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들어가죠. 네. 뭐가 안 들어가요? 금융자산. 13번의 답은 4번이죠.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네.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재평가 잉여금하고요.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차익 있죠? 저것도 맞아요. 요거는 따로 암기하시겠어요? 사실 저희 시험에 막저 항목이 막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두 가지 따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 2, 3번은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있죠? 저건데. 저거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이 되죠. 그죠? 이건 아마 투자부동산 편에서 보일 것 같아요. 4번입니다. 15번 보실게요. 서울은 가구를 생산하여 판매한 제조회사인데요. 기타 포괄손익 중에 손실로 표시되는 금액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타 포괄손익 세 가지 있죠. 재평가잉여금, 그다음에 외환산 손익,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렇게 되어 있죠. 세개 중에 두개 찾으면 되겠네요. 이 항목 보니까 나번, 나번.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실 해가지고 23만 원 있네요. 이 맞죠? 나 맞고, 그 다음에 라. 해외 사업 환산 손실. 맞습니다. 23, 6만 원이죠? 다음 얼마요? 29만 원. 자, 15번의 답은 2다 이거죠, 2. 가다, 마바, 사는 이제 단기 손익하고 연관이 있는 항목이죠. 그죠? 예.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완전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한 겁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굳이 이쪽을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 원칙들이 있으니까 좀 추가로 보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로 하는 거, 주요한 거만 몇개 추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거 나왔다 해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가 되겠어요, 2. 16번 보십니다. 매출총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되죠,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이 뭐죠?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이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거잖아요. 자, 순매출 구해보겠습니다. 총 매출에서 N우리 환입 할인 이걸 빼요. 20에서 3만원 빼는 거죠? 그러면 순매출은 17만 됩니다, 17만. 그 다음 매출원가 어때요? 매출원가. 기초재고. 그죠? 아번. 3만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구합니다. 자, 총매입이 15만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할인, 매입할인. 빼기 2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운임 있죠, 운임. 매입운임은 더해줘야 되죠? 더해줍니다. 그럼 순매입액 나오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 뺍니다. 4만. 그죠?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 매출액 감안하고요. 총매입, 기말재고, 매입할인, 매입운임, 기초자산. 이 5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18만, 3만, 21만에서 6만. 그럼 15만이네요? 17만 빼기 15만원이면 매출총이익은 2만이 되죠, 2만. 따라서 1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만약에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렇게 되겠죠. 매출총이 2만에서 판관비가 있잖아요, 판매비. 7만이니까, 이거 영업 손실이네. 마이너스 5만 이렇게 될 거고요. 당기순이익 구하라 한다면은 여기서 법인세 2만을 또 뺍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7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출총이익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매출매입 기본사항에 나오면 좋겠지만 좀 잡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뺐어요. 1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보실게요. 다음 중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되어 있죠? 그럼 수익이나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1번, 현금으로 배당 지급하다. 배당 지급하면은 자본이 줄어들고 자산이 감소하죠? 수익비용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이익하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있죠? 저두 개는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은, 17번에 답은 4입니다.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된 항목이죠?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겠죠? 17번에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8번 모십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 순이익하고 총포괄이익을 계산한 것은 옳은 것은 그려 있죠? 포괄 이익은 토지 재평가 잉여금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실하고 이두 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좀 지울까요? 좀 지저분한데. 자, 요 문제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좀 맥락을 잡아야 할 건데. 일단 바하고 사 있죠, 바사. 바사를 더하면은 플러스 6만원, 마이너스 2만원이니까 4만원이에요, 4만원. 기타 포괄손익 두개 합계는. 그 상태에서 이제 가, 나, 다, 라, 말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죠. 매출총이 53만원이에요. 그리고 물류원가 15만원. 이거 빼야죠,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기타 수익 더합니다, 9만원. 그 다음에 금융원가 빼요. 금융원가는 이자 비용이죠.
마이너스 25,0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 7 이렇게 빼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저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53 더 빼기 15 더하기 9 빼기 2.5 빼기 7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37만 5천 나와요, 그죠? 당기순이익은 37만 5천 나오고요. 총포괄이익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손익 두 개를 더한 거거든요. 이건 좀 별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하고 기타 포괄손익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은 총포괄손익이 41만 5천 나오죠. 예. 이렇게 됩니다. 답이 37만 5천 원에 41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됐죠? 네.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풀 겁니다. 19번 보실게요. 다음 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의 증감률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19번의 답은 4가 되겠다. 20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좀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지우죠.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거. 1번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여준다. 맞죠? 두 번째,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도 매출이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중요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총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표시할 거하고 대충 할 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3번,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수익은 현금으로 회수되는 것만 기록해야 된다. 아니죠? 회계에서는 발생률을 적용합니다. 발생규라는 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어도 관련 거래를 기록하자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게 있는데 저희 외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3번이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알죠. 20번의 답은 3입니다. 이런 건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하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 거죠. 4번은 많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재무대표의 보고 양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죠? 복잡 다단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 네. 두 번째, 오해를 줄 염려가 없으면 1,000원이나 100만 원 단위 표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만 단위를 생략하고 재무대표에 표시합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네. 2번 맞고요. 3번 재무대표는 재포현자주 맞죠? 네. 재무대표 다섯 가지 암기하시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일이나 회계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략하면 절대 안 되죠. 네. 이거 생략하면 언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21번에 답은 4입니다. 4. 나머지는 맞고 4번은 틀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5장 연습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약간 종합적인 문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쪽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15장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그 기타 포괄손익 두 개의 종류 세 가지를 별도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